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벨로에서 나온 멀티플렉스 2A 비디오 헤드 WH15라는 이 모델입니다. 특징으로는 8단계의 카운터 밸런스가 있고요, 최대 15kg의 적재 하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빌드 퀄리티라든지 견고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헤드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선 구성품부터 확인해볼게요. 제일 먼저 사용자 설명서와 함께 여분의 4분의 1인치 나사와 8분의 3인치 어댑터, 육각렌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길다란 플레이트가 들어있고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견고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펜바가 들어있는데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락 장치를 풀러서 총 2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헤드 본체인데 무게는 묵직한 편이고 전체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받고 빌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헤드는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헤드에 올라가는 장비 무게에 맞춰서 이 수평을 유지하려는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려 8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장비가 가벼운 세팅이다 하시면 낮은 단계로 이 카운터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장비가 무겁다 하면 이 단계를 위로 올려서 그 무게에 맞춰서 장력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장비로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보니까 방법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단계가 8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계가 적으면 이 무게 배분에 따라서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기가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제가 처음으로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거든요. 근데 딱 3번 만에 잡았습니다. 처음에 1단으로 하니까 무게를 버티지 못했고 제일 강한 8단계로 하니까 장력이 더 세서 수평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단계로 해보니까 딱 무게를 잡아주는 적절한 밸런스가 잡히더라고요. 만약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카운터 밸런스 단계를 좀 높여서 지금처럼 수평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더욱더 편리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딸깍딸깍 하면서 걸리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헤드의 최대 적재 하중은 무려 15kg입니다. 이런 시네마 카메라에 악세사리들 막 덕지덕지 붙여서 이 리그 셋업을 해도 무게가 10kg가 안 넘어요. 그래서 저처럼 리그 셋업을 하고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넉넉한 최대 적재 하중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허용 용량이 아주 여유 있게 남으니까 이 최대 하중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최대잖아요. 그래서 최대 15kg 꽉 채워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거에 한 70-80% 그 정도 무게까지만 올려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 헤드의 수명도 오래가고 잔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헤드는 망원렌즈와 궁합이 좋아요. 8단계의 카운터 밸런스와 최대 하중 15kg의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망원 렌즈를 올려도 아주 부드럽게 무빙이 가능하고 틸트, 패닝, 이 느낌이 셔틀러, 테리스 이런 헤드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무빙이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조류 사진이나 다른 동물들 사진을 많이 촬영하실 텐데 이런 피사체들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빠르게 앵글을 수정해서 촬영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사진용 브레드는 빠르게 앵글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헤드는 비디오 헤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앵글을 수정하고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이 렌즈가 600mm 단렌즈인데 카운터 밸런스도 아주 쉽게 잘 잡히고 이 헤드와 조합이라면 못 찍을 사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헤드의 특징이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건데요, 우선 헤드를 전면으로 숙였을 때 90도까지 내릴 수가 있고 후면으로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90도까지 각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틸트업, 틸트다운 둘 다 합쳐서 최대 180도 각도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좌우 패닝은 360도로 각도 제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파노라마 이 부분도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이 헤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헤드의 펜바는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요, 일단 헤드에는 좌측과 우측
왼쪽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왼쪽이 편하면 왼쪽에 장착, 내가 오른쪽이 편하면 오른쪽에 장착,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펜팔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손에 땀이 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펜팔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우선 최대로 접었을 때에는 지금처럼 제 손바닥보다 작은 길이로 줄일 수가 있고요. 길이를 늘릴 때에는 이 펜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락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이렇게 총 두 단계에 걸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길이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조작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일 상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퀵슈, 릴리즈 레버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상단 펜 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틸트 락 레버가 있고요. 반대편 옆면에는 장력 조절 다이얼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는 하단 펜 락이 있고 패닝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헤드의 구조는 플랫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나사홀은 8분의 3인치 나사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퀵슈 릴리즈 레버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세이프티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삼각대를 이용하다 보면 뭐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조작을 할 때 실수로 이 레버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자동으로 락이 걸리고요. 이걸 실수로 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를 할 때는 이 레버를 뒤로 당기고 돌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수로 레버가 풀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에는 수평계가 두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플레이트를 놓는 곳 최상단에 하나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하단 가운데 쪽에 수평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전부에는 마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스티커로 붙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레이저로 정교하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드 상단에는 4분의 1인치 액세서리 홀이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매지감 이런 것들 설치해가지고 뭐 LED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벨로의 멀티플렉스 2A WH15라는 헤드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헤드를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 영상과 사진 둘 다 두루두루 하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그런 헤드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다소 있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무래도 프로분들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타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빌드 퀄리티도 좋고요. 이런 헤드의 움직임, 무빙 이런 게 상당히 부드럽고 정확해요. 내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장비빨이 필요하다? 이 헤드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